그래도 아직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어떤 걸 말씀하실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그게 대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씨 쓰는 거. 네, 글씨 쓰는 거. 이게 패드나 이런 걸로 쓰게 되면 뭔가 이질감이 있어요. 그죠?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가사 쓰거나 특히 이럴 때 뭐 그냥 일반적인 사문 문서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가사를 워드 띄워놓고 이렇게 쓰면은 뭔가 이거는 약간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써야지 공감. 이 뇌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무슨 되게 엄청 거추장스러운 번역기 같은 걸 하나 달아놓고 옮기는 느낌이라 이게 안 돼요. 감성이 안 나오는 느낌. 그렇지, 그 말이죠.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지성으로 바뀌는 느낌.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야. 느낌이죠. 네.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냥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지금 브라운관으로 보는 거 말고 실제로 손을 만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감성을 더 자극시키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 애기들도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뭐 주무르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뭔가 사람이 그 정상적으로 뇌가 발달되고 그런 뭐 지성이라든가 어떤 뭐랄까 그 뇌의 이제 좌뇌 우뇌 어떤 밸런스 그렇죠. 막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게 네,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게 그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네. 피아노 연주하고 악기 연주하고 뭐 이런 것들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고 그런 어떤 아날로그적인 뭔가 책 읽을 때도 이거 패드에다가 이렇게 치면 죄송합니다. 네. 뭔가 골무 골무 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만화책도 그 웹툰으로 이렇게 휠로 보는 거 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라면 끊었더니 아이씨 막 휴지로 막 닦고 이게 아, 똑같아. 조금 더 감성이 맞아요. 옛날에는 만화방도 많이 갔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만화방에 가면은 무조건 라면 먹어야 되는 거고 아, 라면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화방이 대부분 또 흡연이 거의 되는 만화방이 대부분이었어가지고 사람들 다 이제 담배 하나씩 물고 옆에다 만화책 이만큼씩 쌓아놓고 다 막 어떻게 이렇게 자세들이 다 창의적인지 막 아래 위가 막 뒤집혀 있는 사람도 있고 예, 한 자세로 보면 아프거든. 고개도 아프고 뭔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 손으로 한다고 창의력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만화 쓰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하여튼 여러분들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분야가 됐든 촉감놀이 많이 하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촉감놀이 자체가 직업인 사람들이 바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하. 싶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가 특히 연습하는 거 말고 라이브를 하면서 애드립을 하는 게 정말 뇌를 엄청난 퍼센티지로 쓰는 진짜 뇌의 과부하가 걸리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뇌를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연주를 하면서 애드립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한다. 이거는 진짜 네 맞아요. 대박인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위해서 되게 좋은 그런 하나의 뇌훈련법이 아닌가. 네, 재즈 연주자들은 대단한 거예요. 재즈 연주자들은 그러니까 진짜 뇌를 맨날 뇌 과부하. 매번 라이브 매번 솔로를.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걸 실시간으로. 아우야 이건 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명호 씨와 함께 같이 야마하 NTX3로 촉감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가격 똑같아요. 119만 9천원. NTX 시리즈는 NCX와 가장 큰 차이점이 NCX는 클래식의 제작 기조를 따르고 있고 NTX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개량된 클래식 기타의 원형을 굉장히 많이 해체해 놓은 수준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NCX가 개량 한복인데 저 정도면 거의 한복이랑 거의 진비 없는 거 아니야? 한복에서 약간 진짜로 불편하고 끌리는 것만 딱 정리해 놓은 게 NCX 같은 느낌이라면 NTX는 저걸 한복이라고 볼 수 있나? 약간 정장의 그냥 느낌인데 한복 재질로 만든 느낌? 그냥 거의 그런 느낌. 저거는 이미 한복의 범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그냥 평상복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게 NT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9만 9천원, made in China고요. 102cm 전장, 2.01kg의 무게, 두께는 89mm, 구프레디 뚤레는 80mm, 쉐입은 APX 쉐입입니다. 굉장히 얇고 그리고 컴팩트하고 네,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사운드홀은 타운형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특징적인 쉐입이죠. 사용판은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 축구판은 솔리드 월렛이 사용되어 있고요. 바디에 글로스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 넥에는 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고요. 네, 헤드머신은 블랙 버튼, 블랙 패그에 그리고 골드 샤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유리한 너트. 이 너트 너비스의 차이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오죠. 나오죠. 클래시컬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52mm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얘는 48mm예요. 4mm나 무려 좁아지기 때문에 애초에 연주감 자체가 이거는 그냥 넓은 어쿠스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요새는 왜냐하면은 어쿠스틱이 핑거 스타일 45, 46까지 나오기 때문에 52와 46에서 오히려 어쿠스틱 쪽에 더 가까운, 핑거 스타일 쪽에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600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50mm고요. 프리앰프는 앤모스빌 언더세들 픽업 플러스 컨택트 센서 플러스 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NCX에서 미리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사운드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스펙이고요. 보셨겠지만 이게 4개 공률이 적용이 돼 있어요. 맞아요.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플랫이었는데 네, 그렇죠. 이거는 지판 공률이 물론 거의 뭐 평평한 거나 다름없는, 왜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일렉 기타 보면은 지판 공률 반지름이 뭐 7.25인치 엄청 그 예전에 빈티지한 걸 보면은 공률 반지름이 180mm, 184mm 이렇게 나오고, 일반적으로 뭐 아이바네즈에서 좀 우리가 평평한 걸 한다고 해도 한 400이나 430mm거든요. 근데 600mm면 그거보다 훨씬 더 평평하긴 한데 그래도 플랫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딱 봤을 때 이게 진짜로 플랫처럼 보여요. 아, 이게 플랫인 것 같아요. 이게 플랫처럼 보이는 느낌. 저건 오목하고. 그렇죠. 스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저 클래식을 치다가 이 클래식을 딱 치는데 손이 되어버렸어. 네, 확 가버리죠. 저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세게 치질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날 소리에서 고무줄 소리 많이 들리진 않네요. 이게 지금 약간 제가 감성적으로 이렇게 치니까 그런데, 그 이제 솔로를 한다거나 조금 강한 걸 치게 되면 특히 솔로 같은 거 할 때 사운드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생각보다 그 느낌이 많이 정리가 됐어. 오! 별로 안 나는데? 좋은데요? 네. 심지어 그 통 작아서 나는 소리 있죠? 그것도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옛날에 명호씨가 그 여러분들 그 BTS 있잖아요? 비욘드 스타스를 들어보시면은 이 소리. 이런 소리죠? 이런 소리. 근데 이거 덜한데? 덜해요. 그건 심지어 1200R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1200R인데 이거는 야마하에서 그 약점을 인지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인데? 네. 좋은데 이거? 네, 좋아요. 그런 NTX의 어떤 고질적인 그 사운드 특성 고칠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개량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 형 지금 뭐 클래식 기타로 수입하고 있어요. 네, 잘하네요. 거의 뭐 수입 없잖아요. 이게 뭐지? 수입 없잖아.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앰프 좀 들어보죠. 앰프 왠지 좋아졌을 것 같지 않아?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장족의 발전인데 진짜. 아니 우리가 NTX를 진짜 되게 심지어 많이 쳤었는데 픽업 쪽으로 더 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저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저거하고 비슷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마이크 쪽으로 좀 더 보내고. 네. 네. 없는데 거의. 오히려 이거는 APX 바디잖아요. 로우 커즈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수입업자. 아니 근데 그 공줄 소리 어디 갔어 다? 아주 약간 가끔씩 흔적이 들리긴 하는데 여기서 하이만 좀 더 줘볼게요. 기타에서. 기타에서 지금 맥시멈으로 준 건가요? 네. 팝적이면서도 그 고무줄 소리가 별로 안 나는. 좋은데? 좋은데요? BTS 한번 쳐주세요. 튜닝 한번 하고 갈게요. 내가 하도 흔들렸었어. BTS. 오 중후해. 그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우리가 트랩을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아 네네네. 지금 이 상태가 많이 올린 상태인데 어. 그 틱틱하는 소리가 이렇게까지 적게 들리는 거는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NTX를 하이를 올리고 싶어도 많이 못 올리는 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무줄 소리 택택택 소리가 하이를 올리면은 같이 따라 올라가고 못 들어요. 어 근데 이거는 좋다. 오히려 애초에 사운드 세팅 자체가 이거보다 하이를 좀 더 많게 세팅을 해서 내보냈어도 팩토리 세팅이 좋았을 것 같아. 맞아요. 되게 괜찮은 밸런스네요. 괜찮네요. NTX가 이 개량을 이렇게 하다가 단점을 보완해갖고 조금은 살짝 클래식한 쪽으로 약간은 이렇게 사운드 노선 선회를 좀 한 느낌인데 저는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오히려 예전 NTX보다 저는 모르겠어요. 개량이 된 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어느 가치관에서든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클래식 기타라는 어떤 범주를 계승한다라는 범주 안에서는 적어도 저는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클래식 기타의 원형을 완전히 해체하고 아예 다른 악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뭐 노선을 타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클래식 기타를 좀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작의 NTX보다 지금 개량된 NTX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사운드 괜찮죠? 좋아요. 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쭉 제가 녹음하면서 들으면서 그 1, 2, 3번 할 때 1, 2번을 듣고 3번을 들었으면 팍 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런 느낌 별로 없었단 네, 맞아요. 네.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데 가격은 네. 다 비슷한가요? 가격 똑같습니다. 다 119만원이었어요 오늘. 자 오늘 이렇게 많은 개량과 사운드의 변화가 있었던 NTX3 같이 보셨고요. 이제 고무줄 소리,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장난감 소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보완이 된 실제로 조금 더 진중해진 개량형 클래식 NTX3 같이 보셨습니다.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실제로 NTX1200R을 썼던 사람으로서 뭐랄까 이런 변화가 참 좋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반가운 변화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가운 변화. 저는 조금 더 옛날에는 그런 좀 좀 신세대 새로운 시대 막 이런 것들을 좀 열기 위한 개량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엔 거기서 약간 조금 더 원형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그리고 사운드적으로 조금 더 클래시컬한 접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저는 NTX 철 들었네 이렇게 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99. 굉장히 이례적인 점수입니다. 야마에서는 네. 나올 수 없는 점수죠. 그리고 NTX에서는 네. 한 번도 이런 점수를 받았던 적이 없을 텐데요, NTX가. 엄청 좋아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변화의 양상에서 우리가 주는 응원의 점수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99가 나왔어요. 아주 오늘 예상치 못하게. 저는 사실 늘 NTX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항상 나올 때마다 욕하잖아요. 맨날 욕하잖아요. 이거 뭐 이건 고무줄 소리 난다고 맨날 뭐라 하고 개량을 정도껏 해야지 맨날 이랬는데 오늘 거는 이 정도면은 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네, NTX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중간에 어떤 딱 밸런스 좋은 영역을 지금처럼만 찾아준다면 이건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진짜 좋은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네, NTX3 같이 보셨고요. 오늘 MX 시리즈는 여기까지. 저번에 1과 이번에 3과 내에서 거의 다 살펴봤고 빈칸 모델들 남은 거 있으면은 나중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어마어마한 기타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요새 하이엔드 인베이전이 버즈비에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전 세계 10대 기타 제작자. 물론 이것도 약간 도시계단 같은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요거 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걸로 하고 정말 유명한 또 하이엔드 기타가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